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퍼런스의 좌장을 맡은 팜넷의 최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드 테크놀로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기조연설 2개와 그 발제 6개를 들으셨습니다. 세션 3개로 나눠서 들었고요. 아마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뭐 들으면서 뭐 느끼셨겠지만 댓글에도 나왔는데요. 카페에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택트를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카페형으로 차려놓고 하고 있는데 더 분위기는 좋지만 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 들으신 것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오른쪽 댓글 창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해당 연사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좀 같이 상호 양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조연설로는 그 저희가 해외 연사를 모셨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의 소비 패턴을 좀 커피 시장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은 커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에 같이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세션 첫 번째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로 해서 남민정 대표님이 소비 심리와 F&B 트렌드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의 채널 상권의 변화와 그리고 대형 상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사례로서 대면 접촉을 꺼려 하는 비대면으로 가는 사례들로 해서 도미노 피자와 아마존 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HMR 그 상품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코로나 시대가 MZ세대들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그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까지 방향성을 잡아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토랑의 미래와 로봇이라는 주제로 우한 형제들의 김민수 팀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택트 문화와 키오스크와 셀프 문화가 겹쳐서 앞으로는 로봇 문화로 갈 수 있다는 것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변화를 가속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한 딜리 동영상을 통해서 좀 재밌게 또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저희한테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미엄의 가치라는 주제로 해서 그 첫 번째로 마이셰프의 임종옥 대표님께서 그 건강한 밥상을 구현하는 밀키트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필리미엄으로 런드리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비마트, 김집사들을 예로 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필리미엄의 대명사는 밀키트가 아닌가 시간에 대한 보상과 고품질과 자기 만족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초소량 시대가 되고 배달 시간 단축을 통해서 더욱더 밀키트 시장은 향후에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맞춤형 식단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의 박현진 대표가 그 발제가 있었고요. 뭐 중대한 나의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맞춤형 식단을 통해서 좀 그 유전자 분석과 건강 검진 또 가족력까지 가지고 식단을 매칭할 수 있는 레시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해 주셨고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는 지속 가능한 식품 기술에 대해서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 대표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식단의 역전으로 그런 대치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또 국내에 또 아시안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슬라이스 대치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장성과 지금 현재 그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구체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아저대학교의 이준규 박사님 교수님께서 3D 프린팅 기반의 푸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탄소 배출과 그 축산업으로 인한 그런 탄소 배출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3D 프린트를 활용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망라한 해외 사례와 현재 랩실에서 하는 것까지 아마 얘기를 들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듣고 계신 분들이
그 점포에 계신 분들도 있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인해서 많이 바뀔 것들이 생기고 또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작은 점포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사실 준비가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뭐 우리 딜리버리도 얘기도 하고 밀키트 얘기를 했지만 주위에서도 제가 아는 식당들 뭐 옥동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교점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이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요. 매출이 점포 매출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시작하면서 작년 매출에 한 120%까지 달성하는 시대가 바뀌고 메뉴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사례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뭐 잠실에 있는 벨라스 가든이라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판매에 대해서 매출이 그 둔화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고 이제는 한 3개층의 레스토랑에서 1개층을 공장으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은 노력들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듣기에는 큰 얘기들, 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수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저희가 패널 토의에 네 분이 남으셔서 같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준규 교수님, 박현진 대표님, 임종옥 대표님, 김문수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발표를 하다 보면 꼭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것들 아니면 이건 내가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빼먹었었어 아니면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발표를 했던 순서대로 우선 김민수 팀장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레스토랑과 로봇에 대한 어떤 미래를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외식업장 내에서 적용 가능한 로봇 솔루션은 일단은 서빙 로봇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는 결국 조리 로봇이나 다른 뭐 접객 로봇, 여러 가지 로봇 서비스들로 계속해서 진화를 해 나가겠지만 결국에는 이 로봇들 간의 또 연결성까지 같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서비스가 툭툭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계속해서 서빙 로봇을 매장에 많은 매장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유즈 케이스에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어떤 로봇 서비스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제가 필리미엄과 밀키트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던 건강한 식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요인으로서의 밀키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왜 건강한 식문화를 구현하는데 밀키트가 사용이 될까 왜 밀키트가 건강한 식문화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빠지는 부분도 있고 1인 가구에 맞춰서 필리미엄이라는 어떤 신세대 용어와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먹는 거 맛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족애를 싹 틔우고 가족들이 정말로 서로에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밥상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밀키트는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요리라는 것들은 많은 주부들이나 요리하는 사람 자체가 맛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도 했고 어떤 요리를 위해서 장을 보고 손질하는 어떤 별도의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밀키트는 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가열해서 끓이기만 하면 어떤 요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리하면서 어떤 나누는 시간, 함께 먹으면서
요리에 대한 맛을 평가하면서 어떤 가족의 예를 싹 키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건강한 식문화를 새롭게 구현하여서 가족 안에서의 어떤 화목함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밀키트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현 대표님. 네, 맞춤형 식단 관리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논의를 하면서 주제가 그냥 가장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당뇨를 중심으로 얘기가 주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맞춤형 식단 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심지어 내가 맞춤형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고 있는 예시를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특정한 식재료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거를 피하는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맞춤형 식단 관리를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거나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당연히 해당할 수 있겠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떤 식재료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어머니라면 또 자녀를 위한 맞춤형 식단 관리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내 몸에 건강에 이슈는 없지만 내가 채식을 지향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내가 내 몸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패턴도 꽤 맞는 것 같아 라는 형태를 취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탄고지 식사도 나에게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객관적 판단을 하신다면 그런 유의 특정한 패턴을 따라가시는 식생활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맞춤형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광의의 의미를 열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에 연관돼서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얘기들이 이제 처음 시작으로 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하나 이 식품이라는 그런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 새로운 식품이 나오고 그게 시장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지속가능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생태계에서의 생존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건강을 생각을 한다는 식품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다 맛이 없습니다. 참 맛이 없다라는 거가 왜 몸에 좋은지라는 것들을 계속 깨우치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게 입맛에 맞아서 이제 그거를 먹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식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만약에 펑션이라는 걸 만약에 나눈다고 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 몸에 어떤 밸런스를 제공을 한다.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우리 몸의 자체를 이루면서 어떤 프로텍션을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입을 통해서 그것을 씹고 작은 크기로 만든 다음에 위하고 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소화를 해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일단 흡수가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작게 만드는 과정을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작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것을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침과 섞고 또 그것을 넘기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는 기관이 재미있게도 뇌라는 기관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식감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즐겨왔었고 또 혹자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유전 정보에도 들어가 있어서 분명히 저 아이는 어디서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식성으로 그 아이의 어떤 환경이나 또는 국적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감이라는 것을 또는 맛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식품에서 구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구를 생각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일들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이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고 계속 그것을 소비자로 인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숙하고 좋아하는 맛을 어떻게 그 몸에 좋은 식품 재료에다 담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아마도
새로운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3D 프린팅을 비롯한 많은 가공 기술, 또 그것들을 많은 그런 그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처리들을 비롯해서 가공할 수 있는 처리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는 곳으로의 연계로 아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새로운 동향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지속 가능성 세션을 들으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맛이 어떨까? 맛있을까? 아까 민근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서브웨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교수님이 지금까지 개발하신 걸 봤을 때 맛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맛을 포함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은 멉니다. 굉장히 먼데요.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먹이기 힘든 식품들 골라보게 되면 브로콜리가 있고 당근이 있고 그런 유들의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별 방법을 다양하게 쓰는데 결국에는 엄마들이 그거를 굉장히 작은 크기로 쪼개서 맛있는 음식이다 그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먹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걸 혀에서 골라내거든요. 그 얘기는 많은 시도들이 지금 여전히 그 엄마의 가공 방법에서도 자행되고 있었고 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많은 대체 식품을 만드는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식품이 갖고 있는 최종의 프로퍼티가 원래 그 식품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맛하고의 연계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맛이 없으면 안 사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제품의 퀄러티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감각적인 우리 몸에 있는 시각 또는 또 후각 또는 청각 식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청각 그 다음에 입에서 먹는 촉각도 그 택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인데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은 해쳐 모여 한 다음에 그것들을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그것을 바꿔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프린팅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일이다. 하우는 정말 행복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저희 회사와 저희 실험실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덕트 중에 하나는 유기라는 우리가 고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 근육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형태를 이루고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구조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풀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식품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하지만 몸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체를 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맛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끌어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작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던 그 고기는 드셔보시면 약간은 실망감이 꽤 높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나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시제품이나 또는 MVP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이걸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만든 어떤 파이널 엔드 프로덕트는 솔직히 지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에 아직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게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아마 기존 이제 시작 단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앞으로 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저도 집에서 아빠는 요리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되게 밀키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마이셰프 대표님께 밀키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진행하시면서 제일 이 상품은 좋았어 아니면 이 상품은 진짜 어려웠는데라는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하면 청중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짧아서 얘기 못 하셨으니까 그런 했던 사례 중에 좀 좋았던 사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밀키트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현을 했고 실제로 저 레시피화 시켜서 좀 상품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은 정말 저희가 기대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가치나 판매량이 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뭐 감바스처럼 제가 의외로 이제 쉽게 어떤 제품을 만들었지만 시장 안에서 어떤 홍도가 있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밀키트를 만들면서 정말 셰프들하고 어떤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셰프들은 원하는 16가지, 20가지의 식재료가 다 들어가야 요리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화시켜야 되고 이 제품을 뭐 어떤 가격이나 원가를 생각해서
어떤 가공비를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어떤 데는 90%의 어떤 순도,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셰프들하고 어떤 밀키트의 관계성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한 이 부분의 타협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그 제품 중에서 한 개가 감바스 알라이오였습니다. 이 제품이 의외로 그 타협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어떤 완성도를 높였고 그래서 그 제품을 출시되는데 저희 제품이 굉장히 시장 안에서의 홍도가 굉장히 높았고 현재 판매량도 굉장히 높은 어떤 메인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각각 그 시간들을 나누면서 어떤 하나하나 쌓여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노하우들이 지금의 마이셰프의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할 때 그 채팅창에 왔던 질문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김민수 팀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아까 딜리 로봇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기존에 작년에 보셨던 분이 좀 속도가 늦었던 것 같고 또 아이들이나 애견에는 좀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좀 로봇을 아는 분 같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속도 관점에서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떤 로봇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질문 내용 자체는 좀 배달 로봇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서빙 로봇이나 이런 외식업장에서의 로봇뿐만이 아니라 배달 로봇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배달 로봇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빙 로봇으로 그걸 좀 대입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속도 관점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존의 서버분들이 걸어다니시는 속도보다는 약간 느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 외식업장에서 그 정말 빠른 속도로 로봇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수용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빨리 다니는 것과 사람이 빨리 다니는 것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불안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정 속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물 요리가 굉장히 많아서 국물 요리를 사람이 이동을 할 때는 별로 넘침이 없지만 로봇이 이동할 때는 넘침 이슈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정 속도를 찾아야 되는 이슈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아동들이나 또는 뭐 갑자기 이제 뭐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반응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장애물을 인지하는 방법 자체가 센서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것인데 이 센서는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결국에 이제 기술력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센서를 되게 많이 부착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로봇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결국 너무 이제 인지하지 않아도 될 장애물까지 인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속도를 더 많이 줄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일단 결국에는 매장 운영과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서로 간의 로봇과 그 사용자 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고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숙제도 더 많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좀 들으면서 사실은 맞춤형 식당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고 공감하고 저도 아까 그 화면을 보면서 저 곰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이론적인 것보단 구현이 제일 힘든 게 또 맞춤형 식단이고 워낙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라 여태까지 하시면서 좀 좋았던 사례 아니면 좀 어려웠던 사례 좀 에피소드 남는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실 게 있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뭐 맞춤형 식단이라고 했을 때 제가 발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N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맞춤형 식단이라는 게 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 N개만큼의 식단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개체 간의 요소는 다 각각 차이가 있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차원에서는 한 끼에 먹는 맞춤형 식단이 반드시 N개만큼의 세그먼트를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N명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맞춤형 식단을 설계를 하면 아주 극단적인 양쪽 사이드에 있는 뭐 질환자나 너무 과도한 식생활을 하시는 밸런스가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십 개의 카테고리 이내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식단이라는 관점에서 식사를 우리가 평생에 한 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단이 축적되어 나가는 관점에서는 N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N개의 식단이 반드시 레디가 되어야만 맞춤형 식단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전제를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재미있었던 케이스는 극단적으로 맞춤형 식사 관리를 하는 것이 그분의 그 식사 관리 전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암 수술을 하셔서 위를 절제하신 케이스. 그런 경우는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시점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촘촘한 퇴원 후 식사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퇴원하실 것 같지만 의외로 입원 기간도 짧고 퇴원하실 때에도 향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해야 되는 식사 관리에 뭐 식단표를 주신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정말 식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에 계신 분들은 식사 관리를 팔로우하시는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아주 타이트하게 붙을 수 있어서 식사 관리를 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외로 제가 발표 중에 예시를 들었던 당뇨 같은 케이스는 한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만 식사 관리를 하셔도 굉장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약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내가 그 한 끼를 당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발생하는 중증 케이스가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 관리를 지속하는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는 것과 고객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케이스들이 조금 힘들죠. 네, 답변하시는 중간에 좀 댓글 창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질문인데 맞춤형 식단 지금 고객 관점으로 저희가 좀 봤었는데 아마 외식 쪽에 계신 분 같아요. 네. 외식이나 식품업체 같은데 외식이나 식품업체들한테 그런 맞춤형 식단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고객 관점 말고 그런 외식 기업이 그거를 좀 응용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회사도 외식 업장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업장을 운영할 때에 일반 그냥 업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는 어떤 전화가 종종 오냐면 누군가가 뭐 가까운 친척분 내지는 뭐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수술하시고 퇴원했는데 첫 번째 외식을 하려고 한다. 가서 먹을 만한 게 있느냐. 내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방문하셨는데 당뇨가 심하게 있으시다. 가서 식사할 수 있냐. 뭐 그런 유들의 문의들을 하시는 예약 전화가 종종 와요. 그래서 그런 외식 업장에서 이제 고객을 받을 때의 어떤 고객의 분포도를 보면 사실 외식 업장은 단짠단짠해야 장사가 잘 돼요. 맛이 있어야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인데 그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객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돈을 내는 고객이 따로 있잖아요. 이 돈을 페이하는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의 경중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외식업장에서 맞춤형 식단 관리의 아주 시작점으로 진입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밥의 종류를 두 가지 정도 구비를 하신다거나 뭐 내지는 요즘은 쌀이 아니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즉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의 비중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식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 보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밥이라면 우리가 고깃집 가서도 공깃밥 추가하면 1,000원, 1,500원 페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수한 형태의 밥이라면 내가 그만큼 가치에 대해서 돈을 더 페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다수 계셔서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씀 중에 맛과 그 영양과 그리고
그 수익성까지도 아마 고민된 질문 같고요. 항상 아까 얘기했지만 맛에 대해서 대체육도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그 아까 질문 댓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맛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한테 질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양적으로는 어떠냐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건지 그런 질문 하나와 그 전에 나왔던 질문은 아마 대체육에 대해서 법규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밀리미터라는 크기를 알고 계실 거고요. 센티미터 아래 그 밑에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이제 나노미터가 있습니다. 이제 나노미터 레인지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물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효소 같은 것들, 탄수화물 아니면 단백질, 아미노산 체인 같은 것들이 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걔네들이 어느 정도 덩치를 이루어서 이제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됐었을 때가 이제 마이크로미터 레인지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메조 스케일, 그러니까 중간 정도 스케일의 이제 구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미터가 되면은 이제 덩어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입안에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혀에 놓여섰을 때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귀신처럼 우리가 발라내는 게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이 이제 갖고 있는 지름을 보게 되면 그게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맛의 레인지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하고 감정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노미터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약에 그 유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메조 스케일의 그런 마이크로미터 레인지의 크기에서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게 만약에 어디에서 유래가 됐던 그것들을 우리가 속인다는 표현은 조금 적합치 않지만 우리가 다른 종류의 그런 식품으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고기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린팅을 하고 있는 건 오늘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뭔가 프린팅이 돼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였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마이크로미터 레인지의 그런 미세한 구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우리의 혀에 들어갔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느끼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데이터들을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고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이라는 레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노미터 레인지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 물질들을 결국에 우리 몸에 넣고 그러기 위해서 입에서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최소가 될 수 있는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모양과 어떠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프린팅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또 하나 이제 질문을 주셨던 거가 법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대체육이라는 것을 유기럽으로는 안 된다. 미트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트가 아니니까 이제 다른 이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기인데 고기가 아닌 그런 걸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비동물성 대체 뭐 고기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재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가축을 키우고 그런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그런 낙농 제품과 목축업에서 얻어진 그런 제품에 이미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서 그거를 대체할 때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한 번도 사진을 찍었었을 때 사진이라는 걸 본 거를 다 디지털 카메라로만 봤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라던 과정에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럼 그 사진을 보고 그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 이 사진은 다르고 뭔가 새롭다? 아니면은 왜 이렇게 정밀도가 떨어지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저의 발표 자료에서 가볍게 지나갔었던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이라는 것들 만약에 어려서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지라는 부분들을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그것들을 또 법규에서는 어디까지 풀어줄 것이고
또 그 원료를 생산을 해나가는 이제 푸드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작이 되는 재료를 어떻게 공급하는 부분이 될 것인데 그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만큼 우리가 안배를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그게 크게 본다면은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법규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은 의견과 또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언밸런스하고 아직은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좀 더 상품들이 개발될수록 아마 법규도 더 맞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로 해서 아마 질문하신 분한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다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새롭게 기술을 하시지만 그래도 밀키트는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때 그 조립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안에서 건강식, 아이들, 뭐 교육용, 펫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그래도 어느 쪽에 더 집중하는 것들이 사업성이 있을까 이런 경험적으로 한번 제언을 추가적으로 한번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밀키트는 신선 냉장 키트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시작했었고 지금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도 신선 냉장 밀키트 중심으로 맛을 그리는 어떤 메뉴 중심으로 어떤 지금 많은 시장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만으로는 이제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HMR과의 직접적인 어떤 경쟁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육 밀키트를 저희가 만들었고 어떤 뭐 저기 어메이징 뭐 솔루션 쪽도 어떤 환자식 관련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또 찜샐러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 중심의 어떤 밀키트가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밀키트를 우선은 들고 나왔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먹지 않는 어떤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놀이 문화와 함께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를 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한 놀이 문화에 대한 어떤 장난감이나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근데 이걸 음식과 결부시키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밀키트화 시켜놓으면 굉장히 어떤 보관성이나 활용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이유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용 밀키트를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요즘 그 카페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중심의 어떤 메뉴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카페 안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커피 한 잔을 먹다가 이제는 식사 대용으로 그 자리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은 식당 안에서 커피하고 밥을 같이 먹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식당 안에서 아니면 카페 안에서 뭐 셰프를 들여놓을 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맞게 밀키트화해서 제공이 된다면 정말 손쉽게 맛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아마 그 파트들이 이제 조금은 더 집중해서 저희가 키우고 있고 성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교육용으로라면 재미도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는 아까 그 김민수 팀장님 발표하셨지만 마지막에 로봇을 보고 나니까 되게 궁금증 내지는 되게 재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교감하고 뭔가 볼거리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뭐 국내에서 도입하는 것들을 보셨지만 아마 우한 형제들에서도 해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해외에 이런 로봇으로 한 레스토랑들 이러한 시스템은 볼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해서 한번 좀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배달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해외 선진 사례가 좀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스타쉽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캠퍼스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외식업 관련된 어떤 로봇 서비스 또는 솔루션 이쪽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해외 선진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이 듣고 있는 뭐 스파이스나 아니면 뭐 크래프트나 어떤 햄버거 봇 또는 뭐 피자 또는 뭐 볶음 요리를 이제 좀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웍질을 할 수 있는 어떤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뭔가 서빙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해외 선진 사례들이 많이 없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굉장히 좀 외식업장 내에서의 어떤 로봇 활용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라면 원래 답사로 출장을 가려고 했었던 뭐 로봇 전용, 로봇만 도입이 된 식당이 광저우에 이제 푸돔이라는 매장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외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매장이지만 고객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종업원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접객부터 결제, 조리, 그리고 서빙, 퇴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로봇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게끔 일단 구현을 해본 그런 매장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게 결국 외식업장의 핵심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매장을 가서 과연 맛과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한번 좀 더 같이 보고 싶었는데 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네, 가보진 못했지만 저희는 일단은 좀 다양하게 해외 선진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점점 중국에 대한 벤치마킹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동쪽도 저희도 뭐 허머 선생이나 뭐 차우지 유종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점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개개인별로 질문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마지막에 한 30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그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에서 하시는 사업을 보면 개인이 하시는 게 맞을까?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면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이 또 행정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함께 창업한 멤버들이 한 1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영양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회사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우리가 교육만 갖고는 무조건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도 생활 속에 돌아가서 식생활을 자가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 정말 그냥 식사를 갖다 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나? 라는 아주 심플한 생각에서 이 회사가 시작이 되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영양 관리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삼시세끼를 갖다 달라 이런 아주 인텐스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밥은 안 줘도 된다. 난 요리하는 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레시피 정보까지만 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정말 본인의 만족과 면피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나한테 전화해주면 안 되냐 등등의 매우 다양한 뎁스의 요구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조금씩 고객 요구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요구도에 맞춘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병원이 아닌 비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어느 선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위에 가이드라인 제정이 지금 명쾌하지 않고 예시 사례집으로만 등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요즘 현안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 비대면 의료, 언택트 기반의 진료 서비스와도 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병원 가서 극단적인 케이스로 어떤 처치를 받으시고 영양 상담이라는 컨설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부 보험 수가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것은 영양 상담을 하면서 보험 수가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은 비급여 이제 항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에서도 영양 상담이라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법 제정상의 한계가 있는 서비스이고 저희처럼 비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제약이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만큼 협의와 또 상호적으로 대승의 차원에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성 질환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라는 곳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셀프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의 열린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인프라의 구비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질의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팀장님부터 하셨으니까요. 이제 교수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많이 말씀 나누셨던 것 중에서 사실 이제 고령화라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고령화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점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 유럽에서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양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3D 프린팅과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그를 딜리버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규모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50억 정도 들여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이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식품만 하거나 또는 식품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모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기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전자나 컴퓨터나 빅데이터나 많은 분야의 생물학에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그럼 식품인가 산자부인가 과기부인가 항상 그게 항상 이슈입니다. 뭐 사실 그게 항상 사실 각 부처의 굉장히 중요한 소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명백하게 보고 그것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새롭게 떠오른 거가 코딩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코딩이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분야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언어의 수준을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그게 저는 진정한 코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도 보셨겠지만 기계공학자나 또는 다른 분야의 전자공학자나 또는 분야의 분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저도 이제 식품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식품을 자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의 결과물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보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해주고 계시고 느리지만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합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진 대표. 네, 뭐 사실은 인간의 욕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음식에 있어서는요, 적어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두 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기가 불가능한 가치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의 추구점에 있어서는 사실 뭐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그 폭의 어떤 갭을 줄여나가는 일들을 하는 또 산업군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지금은 흩어져 있고 융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 밀접하게 또 밀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사실 좋았고 저한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 매우 감사하고 또 함께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밀키트는 아직 이제 초기 산업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이제까지 밀키트는 주로 이제 식품 중에서도 즉석 조리 식품에 해당하는 어떤 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즉석 조리 식품은 완조리 식품이고 밀키트는 신선한 야채가 어떤 핵심인데 기존의 어떤 식품 유형이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다양하고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초기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가 이제 밀키트 유형으로 새로 나오긴 했지만 이것들이 그래도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이 시장의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는 좀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식품 산업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좋고 건강하고 맛있는 또 밀키트를 다양하게 보편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네. 일단 뭐 정리를 하면 결국에 저희는 계속해서 외식업장에 도움이 되는 로봇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뭐 그거는 단순히 이제 기술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비스 관점에서 계속해서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저희가 뭐 지금 사실 한 5m, 10m 걸어가면은 스타벅스를 볼 수 있듯이 한 5m, 10m 걸어가면은 그냥 로봇이 도입되어 있는 매장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푸드 테크놀로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좀 가졌습니다. 시간이 짧긴 했지만 다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하신 주제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언택트 소비 트렌드, 그리고 편리미엄,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생각해 지속 가능한 식품 기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봤는데요. 어차피 그게 가는 흐름이었지만, 뭐 항상 언론에도 나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 가속화된 거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연사들,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융합해서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법규적으로도 또 따라오는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어도 가야 될 부분이었고 그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까지 이제 더 강조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선 MZ세대들을 필수로 한 그런 트렌드에도 맞추고 또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맛과 영양,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또 시대 흐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간다면 국가 경쟁력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같이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로 또 패널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스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